안녕하세요. IMMD의 장병규입니다. 최초와 최고라는 단어는 늘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마련입니다. 그런 까닭에 처음 보는 영상이나 행위, 혹은 기네스 기록 등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브랜드와 융합하여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이벤트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소셜 인사이트 구회에서는 최근 전례가 없던 기네스 기록을 세운 도요타와 미쓰비시, 곡 제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코카콜라와 밴드 마룬5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이용한 신기록 세우기에 도전하였습니다. 국제기록원 URDB의 엄중한 심사 참여와 함께 48시간 동안 이 이벤트는 온라인에 생중계되었는데요. 신기록 도전 내용 중에는 3시간의 프리우스 충전 시간 동안 가장 거대한 벽화 그리기, 2분간 프리우스 LED 헤드라이트를 비춰 가장 많은 그림자 동물 만들기 등의 이색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얼마 전 있었던 프리우스의 복수형은 무엇인가 라는 온라인 토론과도 같은 버즈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지난 몇 년간 브레이크 결함 논쟁으로 인해 손상됐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미쓰비시는 브랜드의 전륜구동 차량에 대한 이목을 끌기 위해 겨울 운전과 관련된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독특한 프로모션을 시도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진행된 이 프로모션의 종목은 30초 동안 눈 위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후진으로 이동하기, 얼음 위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2분 동안 주행해서 가장 많은 팔자 그리기, 얼음 위에서 가장 빠른 차량 릴레이 경주, 가장 빠른 사각도로 주행, 이렇게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기록 수립과 더불어 프로모션에 사용된 아웃랜더 차량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감과 파워, 그리고 안정성을 증명해 보였으며, 이 프로모션은 12개 방송사와 케이블 TV를 통해 소개되고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앞서 소개된 두 가지 사례와는 조금 달리 이번에 소개될 실시간 마케팅은 온라인 유저들의 참여를 유도한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코카콜라는 최근 락밴드 마룬5가 24시간 안에 팬들의 참여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런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이벤트에서 팬들은 코카콜라 뮤직의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기술을 이용하여 마룬5와 소통하고 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팬들은 마룬5가 곡을 작곡하는 동안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영감을 주었으며 제작된 곡의 수익금은 아프리카에 물을 공급하는 단체 레인에 기부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